네, 반갑습니다. 김순열입니다. 김순열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강남역 근처에서 CNC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짜 식사라는 책을 한권 출간했는데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제가 한의대를 졸업한 게 92년이니까요. 지금 한 30년이 조금 넘었죠. 엄청 오래 했네요.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사람들이 다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한 군데씩 어느 하나씩은 다 질병을 가지고 있고 또 마음의 상처 같은 것도 가지고 있더라. 그런 것들을 이제 숨기면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삶이란 것은 질병이 없는 삶은 아니고요. 질병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그다음에 또내 나이에 맞는 건강을 내가 받아들이는 상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젊다고 건강에 너무 과신하지도 말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건강에 대해서 너무 비관하지도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요즘 이제 연세 드신 환자분들이 좀 많아져서, 노인분들, 환자분들을 많이 보는데 제일 어려움이 뭐냐면 자신의 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더라고요.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친구는 괜찮은데, 나는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 인생이 조금, 뭐랄까, 슬퍼집니다. 스트레스죠. 지금은 너무 비교 대상이 많아요. 예전에 우리가 아주 어릴 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런 비교 대상이 동네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100명 단위, 많아봐야 1000명 단위 안에서, 그 중에서 이제, 아, 우리 뭐, 사촌은 어디 갔대더라. 옆집 순위는 뭘 했대더라. 이 정도만 들었고, 누구는 서울 가서 성공했더라는 말. 그 정도가 전부였는데, 정보가. 지금은 뭐, TV를 켜거나, 뭐, 인터넷을, 유튜브를 키면, 뭐, 미국에 있는 누구, 유럽에 있는 누구와도 비교를 해야 되고, 대부분의 비교 대상이 연예인이나, 뭐, 재벌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는 사실 바이러스 세균과 더불어서 우리 몸에 똑같은 증상들,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을 스트레스가 일으킬 수 있고 세균이 일으키는 질병을 스트레스가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단시간에 간을 파괴하는 음식 1번은 술이죠. 술 많이 먹으면 간이 제일 많이 파괴됩니다. 두 번째는 과로죠, 과로. 과로하면 또 간이 굉장히 손상이 많이 되거든요. 그 외에 음식으로 이제 우리 간을 파괴하는 것들 중에 첫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간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소화가 잘안 되기 때문에 그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해독하기 위해서 간이 일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요즘은 단백질 파우더를 많이 먹잖아요. 그 단백질 파우더는 첫째 알러지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간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또두 번째는 액상과당인데요. 우리가 왜 당분이라는 것은 가장 우리 몸을 해치는 주요 그 과정이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액상과당을 먹었을 때 위장, 소장, 대장을 거쳐서 흡수가 되면 전부 간으로 가기 때문에 간에 제일 먼저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식물성 기름입니다. 식물성 기름은 산패하기 쉬워서 화학적 처리를 많이 하거든요. 간에 부담을 줄 수가 있고 또 오메가6 함량이 높기 때문에 간에 좋지 않습니다. 염증을 잘 일으킵니다. 네 번째로는 합성감미료를 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음식에 꼭 노슈가 뭐 무설탕이라고 하더라도 합성감미료를 넣잖아요. 합성감미료들은 전부 간에 조금 부담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음식이나 액상과당 많이 든 음식 이런 음식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요즘 견과류 많이 드시잖아요. 오메가3 때문에 뭐 건강 때문에 혈액을 맑게 하기 위해서 견과류 많이 드시는데 견과류는 기름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기 때문에 산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꼭 신선한 견과류를 드셔야 하는데 견과류가 조금만 오래되면 곰팡이가 쓰거든요. 이 곰팡이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가 나와서 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간에 무리가 가면 제일 먼저 피로감을 느끼게 되죠.
간은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을 해독하는 곳이니까 해독이 잘 되지 않으면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 외에 이제 소변이 아주 노란색으로 짙어진다든지 더 심해지면 황달이 올라온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피부 증상도 있습니다. 피부가 좀 갑자기 막 가렵다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면 간에 무리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이 노폐물을 제거하는 필터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녹는 수용성 노폐물을 제거하는 필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간은 지용성 노폐물을 제거하는 곳이고요. 신장은 수용성 노폐물을 제거하는 곳이죠. 그래서 혈액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이 해로운 음식이라고 하면 첫 번째 소금을 들 수가 있는데요. 소금을 먹으면 소금이 짜잖아요. 그럼 물을 더 많이 먹어야 되고 우리 몸의 혈액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고혈압이 되죠. 압력이 높아지면 필터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지니까 필터가 손상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소금이 제일 좋지 않고요. 두 번째는 붉은 고기, 육류가 좋지 않습니다. 육류는 소화가 되고 나면은 질소산화물이 나오는데 요산이나 요소 같은 것들이 증가하죠. 이런 것들이 전부 신장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장의 일이 증가합니다. 또 그것들이 이제 처리가 안 되고 몸속에 남으면 통풍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지나친 칼륨 섭취인데요. 우리가 왜 부종 있을 때 뭐 몸에 혈액순환 안 될 때 칼륨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과일에도 많이 들어있고 야채에도 많이 들어있는데 신장이 약해진 사람들한테는 또 지나친 칼륨이 좋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수분을 체외로 빼내려고 하다 보니까 신장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친 칼륨도 피하시는 게 좋고 네 번째로는 이제 당분이죠. 설탕을 과다 섭취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당분의 가장 나쁜 점은 염증을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혈액 속에 설탕이 증가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거든요. 설탕물은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고 신장 필터에 당분이 붙으면 그 자체로 이제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제 항생제나 소염 진통제, 뭐 위산 분비 억제제 같은 약물을 과다 섭취했을 때 신장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장은 일을 시키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짜게 먹어서 압력을 높이거나 너무 칼륨을 많이 먹어서 소변을 많이 보거나 하는 것들을 피해 주시면 되는데요. 골고루 드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 소금이라는 것이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분에 없으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우리 환자분들 중에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 대부분 고혈압 있고 당뇨 있고 고지혈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혈압이 있어서 소금 안 먹고 당뇨 있어서 설탕 안 먹고 고지혈증이 있어서 기름 안 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게 체중이 쑥쑥 빠집니다. 그래서 40kg 초반대 정도 돼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영양실조가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나빠요. 그래서 적당량의 소금은 먹어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소금을 먹으면 몸에 열이 납니다. 소금을 먹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몸이 냉해져요. 그래서 몸이 냉하신 분들, 혈압이 낮은 사람, 체중이 저체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소금을 챙겨 드셔야 되고요. 반대로 뭐 비만이시거나 혈압이 높거나 음식을 늘 짜게 먹는 사람들은 적게 먹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신의 환경에 맞게 먹는 것이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신장은 아주 많이 나빠지기 전까지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쪽이 없어도 한쪽만 있어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죠. 그래서 신장이 아주 많이 나빠지면 뭐 몸이 붓는다든지 심장에 부담이 오기 때문에 심장병이 같이 생긴다든지 구토를 한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조금 나빠져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성 피로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휴식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음식을 먹어서 만성 피로를 없앨 때 제일 중요한 것을 저는 맥주 효모라고 생각합니다. 이 맥주 효모가 비타민 B가 다량 들어있거든요. 우리 광고 같은 데 보면은 피로 회복제로 광고하는 영양분이 대부분 비타민 B군을 광고하죠. 왜냐하면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주 효모에는 엽산, 메티오닌, 폴린, 셀레늄 같은 성분들이 또 들어있어서 이 항암작용도 있고 이상지질을 억제하는 작용도 있기 때문에 맥주 효모를 드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는 맥주 효모가 간 기능을 개선하는 효능도 크거든요. 그래서 술 많이 마시는 분들은 맥주 효모를 좀 장기간 다량 드시면 간을 해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많이 드시는 분들은 보통 하루에 2, 30g씩 드시더라고요. 그러면 몸이 개운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레몬즙을 추천하는데요. 레몬즙은 유기산이 풍부하죠. 감귤이나 오렌지 이런 시트산이 풍부한 음식들이 되게 비타민C도 풍부하고 유기산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 B와 유기산이 우리 몸에 크랩스 회로라고 하는 에너지 생성하는 회로가 있거든요. 세포마다 다 있어요. 그 귀에 들어가는 조효소나 영양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양이 적어지면 피로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히 복용해 주시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양파를 많이 권하는데요. 양파에 들어있는 식이유황이 간을 해독하는 기능도 있고 관절염 치료하는 효과도 있고 또 양파에 퀘르세틴은 항염증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 회복에 많이 도움이 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맥주 효모, 그 다음에 레몬즙, 양파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매일매일 드시면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맥주하고 맥주 효모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영양분입니다. 이제 맥주를 호흡을 발효시키기 위해서 맥주 효모를 쓰는 것이고 맥주 효모가 호흡을 발효시키고 나면 맥주가 나오는 거예요. 맥주는 건강에 해롭고 그 중간 산물만 건강에 좋습니다. 마늘이 건강에 굉장히 좋죠. 마늘이 매운맛이 그게 알리신, 알리인이라는 성분인데요.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리신이 비타민 B랑 결합을 하면 알리티아민이 되거든요. 장에서 비타민 B 그냥 먹는 것보다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비타민 B는 에너지 생성을 도와주는 비타민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마늘에 풍부한 영양소 중에 아연이 있는데요. 아연이 면역력을 높여주고 세포 분열에 관여해서 성기능도 향상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아데노신 성분이 있죠. 혈전 생성을 억제해주고요. 또 항암작용도 강합니다. 마늘을 자주 드시면 위암은 50%, 대장암은 30%, 전립선암은 50%까지 감소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이 마늘이 면역작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면역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도 면역력이 퇴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몸속에 이 세포가 끊임없이 분열을 하거든요. 뭐 위장세포, 혀세포, 눈세포, 뭐 손바닥의 세포, 손톱 이런 것들이 다 수명이 있어요. 위장은 2, 3일이면 분열을 하고 피부는 28일 정도, 30일 정도면 전부 교체가 되거든요. 이렇게 세포 분열이 될 때 돌연변이 세포가 나온단 말이죠. 그것을 막아주는 것도 면역이거든요. 그 면역 기능을 마늘이 해줍니다. 그래서 매일 마늘물을 만들어서 드시면 감기나 독감, 심장병, 뇌졸중, 심지어는 암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늘물은 만드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냥 생수에 마늘을 넣어서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침전을 시켜 두셨다가 우려나온 물을 마시면 됩니다. 아침에 한 잔 정도 마시시면 좋습니다. 위장병에 가장 좋은 음식은 생강입니다. 생강의 매운맛이 위장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이거든요. 생강의 이 매운맛을 내는 주요 성분이 진저롤, 쇼가올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분해 요소인 징기베인이라는 성분도 있는데요. 단백질이 딱딱하잖아요.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징기베인이 단백질을 유화시켜줘요. 그리고 위장의 혈액순환을 살려주니까 위산도 더 잘 나오겠죠. 위장은 용광로 같은 것이거든요. 항상 음식이 들어오면 전부 녹여서 소장으로 내려보내는 일을 합니다. 내려보내지 못하면 역류하고 뭐 구토도 나고 또 메스꺼움 같은 것도 생기죠. 잘 내려가는 사람은 위장병이 없습니다. 이 위장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생강이죠. 이제 이 위장이 약해지면 위장이 얇아집니다. 위장이 얇아지면 이 위산을 만드는 세포 자체도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위벽이 얇아진 상태를 위축성 염이라고 하죠. 근데 위산이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도 위산은 강력하기 때문에 이 속쓰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을 복용하시면 위장의 혈액순환이 살아나면서 위장벽을 보호하는 점액의 분비가 증가해요. 그래서 오히려 속이 쓰릴 것 같은데 쓰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생강이고요. 근데 아주 심하게 병이 진행이 되어서 속쓰림이 심하거나 복통이 심하신 분들은 생강만 드시면 탈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장의 염증을 치료하는 결명자나 알로에와 함께 생강을 드시면 좋고요. 꿀도 조금 타서 드시면 세포 재생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하죠. 마그네슘도 풍부하고 트립토판이라는 성분도 풍부합니다. 바나나에 든 칼륨은 몸에 있는 노폐물, 수독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부종을
제거해 주고요. 또 트립토판은 우유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데 필수 아미노산이죠.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전환이 되고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멜라토닌이 잠 잘 자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잠자기 1시간, 2시간 전에 바나나 먹어주시면 수면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중간 대사산물이 세로토닌이기 때문에 기분이 우울하고 처져 있을 때 또 바나나가 활력을 줍니다. 세 번째 말씀드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효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떨린다든지 경직되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마그네슘이 도움이 되고요. 우리가 근육뿐만 아니라 마그네슘은 감정도 이완을 시켜줘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뭔가 긴장이 되어 있을 때 마그네슘 풍부한 음식 드시면 긴장이 이완됩니다.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록색 바나나가 있고 노란색 바나나가 있죠. 두 가지 크게 나누면 그런데 초록색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익지 않은 바나나인데 대부분의 과일이 그렇습니다. 익지 않은 상태의 과일에는 독소가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그 독소가 항염증, 항암작용을 해줍니다. 맛이 조금 없더라도 그런 이득이 있으니까 초록색 바나나 드시는 것도 좋고요. 대신 위장기능이나 장기능이 나쁘신 분들은 덜 익은 품은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고 또 바나나가 완전히 익으면 이렇게 슈가 스팟이라고 해서 설탕 반점이 생기잖아요. 그 설탕 반점이 생겼을 때 영양물질이 더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 효과를 보시려면 다 익은 상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 익은 것은 다 익은 것대로 좋고 덜 익은 것은 덜 익은 것대로 좋은 것이죠. 염증이나 항암작용을 하려면 덜 익은 것이 좋고요. 마그네슘이나 트립토판 수면과 진정 효과를 주려면 익은 것이 더 좋고 그렇습니다. 양배추의 주성분은 식이섬유죠.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양배추는 십자화과 식물인데요. 브로콜리, 케일, 겨자, 청경채, 무 등이 이제 모두 십자화과 식물이죠. 이 십자화과 식물의 주요 성분이 설포라판이에요. 이 설포라판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고 항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항산화 작용이나 항암 작용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식이섬유의 작용이 저는 더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은 섬유질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분해해서 흡수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전부 똥으로 나가죠. 그런데 이 식이섬유가 장에 들어오면 유산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걸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노폐물을 식이섬유가 전부 흡착해가지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죠. 또 세 번째로는 당분이나 기름기를 흡수해서 너무 빨리 흡수되지 않도록 막아주잖아요. 당이 빨리 흡수되지 않도록 해주니까 당뇨병을 예방해주고 기름이 너무 빨리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니까 고지혈증을 방지해 줄 수 있는 거죠. 그 외에 이제 뭐 글루타민이나 비타민 U가 풍부한데 이 글루타민은 근 손실을 막아주는 영양소이기도 하고 면역력도 높여주고요. 또 비타민 U도 사실 유명하죠. 양배추 하면은 위장 안 좋을 때 속 쓰릴 때 먹는 음식으로 제일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비타민 U 성분 때문입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을 치료해주는 효과가 있죠. 대신 이제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이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출혈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복용할 때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성 음식을 즙을 짜내면 수용성 성분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용성 성분만 먹어서는 충분한 영양을 흡수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양배추처럼 이 덩어리가 큰 식물성 음식들은 식이섬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섬유질을 같이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먹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생으로 먹는 것은 소화장애를 오히려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포도맵 식품이기 때문에 가스가 잘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소화기능이나 장기능이 좀 약하신 분들은 익혀서 먹는 것도 권장합니다. 검은콩을 많이 먹으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부족해지잖아요. 30대 이상이 되면 계속 단백질이 빠진다고 하는데요. 그런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 있어서 식물성 식품 중에 제일 좋은 것이 콩이죠. 뭐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도 부르잖아요. 우리가 이 단백질이라는 것은 우리 몸
때문에 거의 전체 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뭐 전체로 따지면 20, 30%밖에 안 되긴 하는데 근육도 단백질이죠. 혈관도 단백질이에요. 위장, 소장, 대장, 내장도 단백질이고 백혈구, 적혈구, 혈액도 단백질이죠.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 같은 호르몬도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단백질이 없으면 우리 몸 형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는 이 콩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 콩은 해독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감초와 콩을 함께 섞어서 달인 약재를 감두탕이라고 하는데요. 뭐 음식 독성이나 중금속에 어떤 축적이 있을 때 감두탕을 쓰시면 좋고요. 또 콩을 물 속에 넣어놓으면 빨간색 물이 나오잖아요. 그게 안토시아닌이라는 이제 성분인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콩이 중요한 이유는 여성 호르몬 때문입니다. 이 식물성 여성 호르몬 중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것이 콩하고 갈근이죠. 이것들이 이제 예전에는 여성 호르몬을 조장하기 때문에 유방암이 있을 때, 자궁암이 있을 때 먹지 말라고 했었는데요.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 콩에 있는 갈근 치기죠에 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은 이 에스트로겐 베타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유방암을 오히려 예방해 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이나 자궁암이 있을 때 에스트로겐 때문에 질병이 생겼을 때 콩을 먹는 것은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드셔도 좋고요. 또 모발 성장에도 콩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탈모 있을 때 시스테인이나 아르기닌이 모발 성장에 중요한 영양분이기 때문에 콩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수용성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고 또 부종을 예방해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요. 콩은 이제 초콩이라 그래서 식초에 담궈서 먹는 방법도 좋고 영양분 흡수가 더 빨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해조류를 곁들여서 먹는 방법도 영양 성분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콩은 색깔 상관없이 모두 다 건강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검은색 콩을 약콩이라고 하죠. 그래서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할 때는 검은색 검은 콩을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제거봉이고요. 이 달걀은 동물성 단백질의 제거봉이죠. 완전 식품이라고 하잖아요. 성인 몸무게 1kg당 1g 정도 하루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쇠고기로 따지면 200g 이상을 먹어야 되는데 달걀 하나의 단백질이 7g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필요량을 먹으려면 뭐 8개, 9개까지 먹어야 하는데 사실 달걀을 그렇게 많이 먹을 수는 없고요. 다른 음식에서 단백질 취하시고 달걀에서 한 두세 개 정도만 먹어서 단백질을 취하시면 좋지 않겠나 해서 세 개 정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영양분이죠. 우리 몸 세포 벽을 이루는 주요 성분 중에 하나가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줄어들면 우리 몸이 뻣뻣해져요.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 먹으면 안 되는 영양소고요. 그 다음 성호르몬, 남성호르몬, 여성호르몬도 전부 콜레스테롤이고 우리 여기 뇌도 전부 기름이잖아요. 콜레스테롤이 부족해지면 기억력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약 많이 드시는 분들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충분히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데 달걀에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달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을 좋은 콜레스테롤 HDL로 전환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걀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걱정 없이 드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생으로 많이 먹었죠. 근데 요즘은 뭐 세균 문제도 있고 감염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생으로 먹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삶은 달걀의 영양 성분이 가장 풍부합니다. 그래서 삶아서 반숙으로 해서 먹는 것을 가장 추천하고요. 뭐 스크램블이나 프라이나 찜 같은 경우는 뭐 그 다음으로 그냥 드셔도 상관없고요. 대신 이제 구운 달걀은 너무 건조해져서 수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영양적으로도 손실이 좀 있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해서 구운 것만 좀 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추는 불면증에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잠을 잘 잔다고 하는 것은 뇌에 힘이 강하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어린애들은 그냥 눕기만 하면 자잖아요. 뇌에 힘이 강하기 때문에 각성해서 수면으로 금방 확 넘어가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 뇌의 힘, 뇌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잘 수가 없는 것이죠. 상추에 풍부한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이 불면증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효과도 있고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 상추 충분히 드셔주시면 불면증에 효과가 있고요.
또 비타민 B가 풍부하기 때문에 피로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 엽산도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엽산은 임산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양분 중에 하나잖아요. 세포 분열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엽산이 대장의 염증을 또 줄여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엽산이 풍부한 상추 많이 드시면 임산부 대장염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식이섬유도 풍부하죠. 그래서 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루테인이나 비타민 A도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추를 이제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쌈으로 해서 먹잖아요. 뭐 5장, 10장 이렇게 먹어도 되고요. 매일 먹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즘 상추 물이라는 게 유행을 한다고 하더군요. 이 컵에 뜨거운 물을 담은 다음에 상추를 한두 장 넣어서 그 물을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우려낸 다음에 그 물만 드셔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대개 관절염이나 요통, 허리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니까 운동을 못 하셔요. 그래서 운동을 못하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뇌에 노폐물이 더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잠을 못 자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가능한 한 잠자기 전에 운동을 조금 더 해주시는 게 좋고 몸이 좀 피곤하면 잠이 더 잘 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운동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하고요. 두 번째로는 잠자기 전에 스트레칭 많이 해주시는 것도 좋거든요. 일반적인 스트레칭도 있지만 폼 롤러라고 있어요. 폼 롤러로 척추 마사지 해주시면은 척추 마사지와 골반 마사지를 해주시면은 하지 불안 증후군 있으신 분들 다리 불편할 때 그거 풀어주는 데도 굉장히 도움됩니다. 또 요즘은 집집마다 욕조를 없애는 추세인데 사실 그거 제가 반대합니다. 욕조가 있어야 돼요. 반신욕을 하려면 욕조가 있어야 되니까요. 반신욕도 수면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만 하셔도 효과 많이 보실 겁니다. 식초의 주요 효능은 간 기능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에 피로가 있을 때 식초 많이 드셔주시면 좋고요. 또 지방을 분해하는 효능이 있거든요. 중성지방 올라갈 때 식초 드시면 좋습니다. 또 이뇨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몸에 수독이 쌓였을 때 부종을 빼주는 효과도 있고요. 혈당을 내려주는 효과도 있죠. 그래서 당뇨병 있으신 분들에게도 아주 좋고 이 식초의 주성분이 초산이죠. 아세트산인데요. 이게 부신피질 호르몬의 원료입니다. 우리가 왜 피로가 많이 쌓여서 병원 가서 검사하면은 부신증후군이라는 진단도 받잖아요. 그게 부신에서 호르몬이 나오지 않기 때문인데 이 부신피질 호르몬을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식초가 되겠습니다. 식초가 소화 효소를 분비를 촉진시키는 작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될 때 식사 후에 과식 후에 조금 드셔주시면은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당을 내려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칼슘 흡수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1시간, 2시간 전에 식초를 좀 드셔주시면 불면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대신 식초는 자극성이 있기 때문에 먹으면 속이 쓰린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위장이 약해서 속쓰림이 심하거나 복통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최대한 묽게 희석해서 드시기를 권합니다. 식초 발효라고 하는 것은 이 알코올 발효를 거쳐서 식초 발효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트에서 파는 공산품 식초들은 대개 그냥 순수 알코올을 가져와서 식초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성분이 없죠. 그냥 식초 초산만 있어요. 이 천연 발효 식초라고 하는 것은 원재료 사과, 블루베리, 뭐 레몬, 현미 이런 것들을 알코올 발효를 해서 술을 만든 다음에 그 술을 식초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원료 고유의 성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분이 훨씬 풍부해지는 거죠. 천연 발효 식초를 구입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식초 라벨에 보시면 주정 몇 프로라고 쓰진 것들이 있습니다. 주정이라고 쓰여진 식초는 알코올을 발효한 것이에요. 그런 것 말고 천연 발효 식초, 원재료가 들어있는 식초를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혈액이 깨끗해야 되는 것이죠. 혈액이 깨끗해야 되고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음식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양파입니다. 양파가 맵잖아요. 이 매운맛을 내는 것이 유화아릴이라는 성분인데요. 이게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려줍니다. 또 사과가 좋습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 성분과 다른 성분들이 이 혈액을 청소해주죠. 또 사과는 뭐 폐기능을 강화시켜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보통 사과를 아침에 먹으면 좋다 그러고 저녁에는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침에는 금사과, 저녁에는 독사과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과 저녁에 먹어도 되거든요. 사과를 저는 저녁에 먹으면 똥사과라고 합니다. 사과 저녁에 먹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변이 좀 묽게 나오죠. 사과가 그냥 나와요. 그래서 원장님 저는 사과가 잘 안 맞습니다. 뭐 저녁에 먹었더니 다음날 소화가 하나도 안 되고 그냥 둥둥 떠서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과는 이 섬유질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나오거든요. 대신 그렇게 그냥 나오면서 장에 있는 노폐물들을 다 청소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과 먹고 나신 뒤에 좀 묽게 나오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피칸입니다. 호두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피칸파이 만드는 피칸인데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액내의 노폐물을 청소해 주고 염증을 제거해 주고요. 또 칼륨도 풍부하니까 몸에 있는 수독도 제거해 주고 동맥경화증도 예방해 주고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암은 침묵의 병이라고 하잖아요. 암이 생기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암 걱정하지 마시고 암은 암 되고 난 뒤에 걱정하시고 그 전에 그냥 예방에만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발표하기를 암은 복불복이라고 했습니다. 세포가 분열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잘 분해가 되는데 건강하다가도 하나가 이제 돌연변이 나오면은 암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은 암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음식이죠. 그 음식 중에 육가공식품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햄이나 소세지, 베이컨 이런 것들이 일군 발암 물질이죠. 특히 대장암을 유발한다고 하니까요. 피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조리 과정에서 고온에서 조리를 하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나 N-니트로소 화합물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발암 물질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젓갈을 들 수가 있죠. 짜서 맛있긴 한데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있잖아요. 부패되지 않게 막기 위해서 그것들이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발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젓갈도 되도록이면 안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튀긴 음식 피해야 되겠죠? 튀긴 음식이 120도 이상으로 고온으로 가열을 하게 되면은 아크릴 아마이드라고 하는 발암 물질이 생성됩니다.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모든 이 구워서 나오는 시커멓게 구우면은 벤조피린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군고구마도 먹을 때 이 시커먼 것은 다 떼고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선구이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깜빡 잊고 있는 것이 너무 뜨거운 음식을 먹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나는 뜨거운 거 잘 먹어 이러면서 커피도 막 뜨거운데 후후 불어가면서 먹는다든지 뜨거운 국물 막 마신다든지 하면 이 식도암이 잘 생깁니다. 대개 65도씨 이상 되면은 암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되도록이면 충분히 식혀서 먹으시기를 권합니다. 네, 뭐 구워 먹으면 맛은 전부 풍미가 증가하긴 하는데요. 대부분 이 발암 물질들이 잘 생깁니다. 앞서 말씀드린 육고기도 구우면은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발암 물질이 생길 수가 있고요. 특히 전립선 암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또 300도 이상 고온으로 가열을 하면은 벤조피린이 발생하죠. 그래서 발암 물질로 작용하고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숯불에 먹으면 좋다고 하지만 그 숯불보다는 전기 그릴이나 이 가스불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겠고요. 특히 닭고기는 구우면은 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10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닭고기는 구워 드시지 마시기를 권하고요. 소세지나 핫도그도 그 자체가 1급 발암물질인데 또 구우면은 더 암 생성을 조장하게 됩니다. 또 생선구이 같은 경우는 생선은 기름이 많잖아요. 그래서 굽다 보면 과산화 지질이 생깁니다. 이 과산화 지질이 활성산소죠. 활성산소가 염증을 일으키고 발암인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후추가 좋지 않은데요. 후추도 120도 이상에서 가열을 하면은 아크릴 아마이드라고는 발암 물질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스테이크 구울 때 후추는 마지막에 그냥 뿌려서 드시는 걸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제 음식은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오늘 육고기를 많이 먹었으면 내일 좀 식물성 음식 많이 드셔주시고 골고루 드시면은 그런 해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일일 폭식을 하는데요. 아침은 잘 먹질 않고요. 점심에는 선식 먹고요. 저녁에 이제 정상적인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녁을 조금 많이 먹는 편인데 골고루 먹는 편입니다. 제가 특별히 가리는 건 없습니다. 저도 뭐 몸집이 좀 있잖아요.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려 먹지는 않습니다.
대장암을 유발하는 음식은 붉은 고기가 제일 유명합니다. 이 붉은 고기, 가공육, 탄 음식 이런 것들이 대장암의 치명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전부 식물성 음식을 많이 먹다가 육식을 증가하면서 대장암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육식을 좀 줄이시는 것이 좋고요. 소금을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하고, 알코올도 대장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대장암 환자의 한 20% 정도는 이제 술 때문에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고기를 검게 태워가지고 소금에 콕 찍어서 소주 반주로 먹으면은 대장암이 제일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대장암은 50대 이상에서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30대, 40대 대장암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어서부터 대장암도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장암을 예방하는 1등 음식은 식이섬유입니다. 섬유질이죠. 그러니까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섬유질이 대장에 있는 노폐물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빼내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섬유질을 많이 먹어야 유산균이 잘 자란단 말이에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유산균이 잘 자라야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해주고 또 세포의 불완전 분화, 그러니까 돌연병이 생기는 것도 막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섬유질을 많이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장암이 조금이라도 불안하시면은 식사 전에 식이섬유를 먼저 드시는 것이 좋거든요. 야채 샐러드를 먹는다든지 차전자피 같은 것들, 환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단 말이에요. 먼저 조금 드시고 식사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는 후코이단 성분도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죠. 한약 처방 중에 황금탕이라고 있습니다. 황금, 백작약, 감초, 대추가 주성분인데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가 아니라 해외에서 이미 대장암을 예방하는 처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탕도 뭐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배가 아프면 위암인가, 뭐 변이 좀 풀어져 나오면 대장암인가, 기침 조금 하면 폐암인가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암은 그렇게 잘 생기는 질환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증상의 끝판왕이 암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꼭 암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조심해주면 암으로 가는 길을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암을 유발하는 징후라고 하면은 첫째는 체중 감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위장이 나빠지고 장이 나빠지면 영양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급격한 체중 감소가 생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전 배탈을 들 수가 있는데, 음식 잘 먹는 사람들은 배 안 아프잖아요. 돌았으면 배고프고 돌았으면 배고프고 또 먹고 하는데, 위장이 약해지면, 위장도 이 기계거든요. 음식을 부셔가지고 죽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만 힘이 붙이면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자전 배탈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위장이 이제 만성염증이 오래되면 위축성 위염이 되는데, 위축성 위염은 위장벽이 얇아지는 거예요. 위장벽이 얇아지면 위산이 조금만 나와도 속이 쓰리게 됩니다. 그래서 속쓰림이 증가할 수 있고, 위축성 위염이 조금 더 악화되면 장상피화성이 되고, 장상피화성이 위암이 되는 것이니까 속쓰림이 너무 잦아도 조심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 자전 구토가 심해도 이제 위암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장은 음식을 부셔서 죽으로 만들어서 소장으로 내려보내는 게 주임무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될 때 위로 올라오거든요. 이제 음식이 역류한다든지 위산이 역류한다든지 구토가 잦아진다든지 하면 위장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팽만감이죠. 뭔가 음식을 먹지도 않았는데 명치가 답답하게 팽만하였다는 것은 위장 점막이 부어있다는 걸 뜻합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염증이 생겨있는 곳은 항상 부종이 생겨요. 그래서 위장도 잘 움직이지 않을 때 팽만감이 생깁니다. 위암을 유발하는 최악의 음식은 술입니다. 알코올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알코올은 이 용매거든요. 뭔가 이게 노폐물을 씻어내는 용매잖아요. 그래서 위장에 들어오면 위장에 있는 점액, 보호 점액을 씻어내버립니다. 그래서 알코올이나 음식의 독소가 직접 위 벽을 손상되게 하죠. 그래서 술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조금밖에 안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더 해롭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말린 과자, 말린 과일 이런 것들, 건조한 식품이 좋지 않습니다. 육포 같은 것들. 건조한 음식이 위장에 들어오면 위장벽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영양분이 부족하고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염증을 잘 일으킵니다. 그 다음 이제 스트레스가 아주 좋지 않죠.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에 이상이 생깁니다.
자율신경 이상이 생기면 교감신경이라는 게 흥분하거든요. 우리가 화가 나면 왜 주먹에 힘 들어가고 심장 뛰고 눈에 불 나오고 머리에 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인데 이때 부교감신경이 약해집니다. 부교감신경은 그냥 쉽게 말하면 내장이에요. 위장, 소장, 대장, 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위장이 딱 멈춰버린단 말이죠. 염증이 생겨요. 보호 점액은 줄어들고 위산 분비는 증가하죠. 그래서 염증이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거친 나물들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너무 거친 나물들은 그 자체로 위장병을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좀 부드러운 것들, 새순 이런 것들만 드시고 너무 거친 것은 삶아서 먹는다든지 부드럽게 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위장의 염증을 제거하고 위장의 혈액순환을 활성화시켜주는 음식은 첫째가 생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위장의 염증을 제거하는 게 알로에 결명자거든요. 그래서 생강, 결명자, 알로에, 배추 이런 것들 같이 섞어서 차로 만들어 드시면 좋고요. 또 밀삭이나 보리삭, 파슬리 이런 데 들어있는 아피젠이라는 성분이 위장의 세포가 변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자주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장수하는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이 좋은 유전자를 타고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할아버지가 100살까지 사셨으면 저도 100살까지 살 확률이 높죠. 그런데 부모님이 요절하셨다거나 뭐 대대로 어떤 유전병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나도 그것을 타고날 확률이 높거든요. 술에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술을 잘 분해하기 때문에 많이 마셔도 큰 탈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와 나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유방암은 주로 기름과 관련이 많죠. 기름 성분이 몸속에 많아지면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기 때문에 유방암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성분 많이 안 드시는 것이 좋고요. 우리나라 여성암 1위가 유방암이라고 하죠. 유방암은 주로 유전과 관련이 깊은데요. 그래서 부모님 중에 모계 쪽으로 유방암 유전자가 있으면 후손들도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죠. 브라카1, 브라카2 유전자라고 하는데요. 서양 배우 중에 안젤리나 졸리라고, 그 안젤리나 졸리 어머님이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브라카1 유전자가 발견되어서 유방절제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 유방절제 수술은 아직까지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논란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는 것보다는 보존하면서 예방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암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유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전은 30% 정도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환경이 70%죠. 그래서 내 주변 환경, 음식 환경, 스트레스 환경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주면 암이 오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이런 것 모아놓은 것이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방에 더 힘을 쓰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방암이 생기는 이유가 여성 호르몬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유방암이 증가하는 이유는 여성 호르몬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초경 나이가 젊어졌죠.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기간이 더 길어졌고요. 또 출산을 하지 않게 되니까 출산을 하면 모유 수유하고 해서 보통 2, 3년은 여성 호르몬 수치가 확 떨어지거든요. 근데 요즘은 출산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장기적으로 여성 호르몬 분비가 또 증가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유방암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아이도 좀 많이 낳는 것이 내 건강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비만 환자분들이 유방암이 더 증가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방세포에서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체중을 좀 줄이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유방암을 예방하려면 여성 호르몬 분비를 줄여주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콩입니다. 콩의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에스트로겐 베타 수용체에 작용을 해가지고 여성 호르몬이 유방암을 증가시키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콩 음식 많이 드시고요. 두부 많이 드시면 좋고요. 또 한약재 중에 갈근이라고 있습니다. 갈근에도 이 이소플라본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칡차도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폐암은 5년 생존율이 굉장히 낮은 암이죠. 보통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발견되면 이미 뭐 3, 4기 이상인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도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폐암을 예방하는 성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베타카로틴입니다. 베타카로틴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폐암 발생을 막아주죠. 베타카로틴이 가장 많이 든 음식이 당근입니다. 그래서 당근 많이 드시면 좋고요. 또 베타카로틴이 클로레라, 고추, 시금치, 김이나 미역, 다시마에도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영양분이거든요. 그래서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기름에 익혀서 먹는 것이 흡수율을 더 높여줍니다. 보통 70% 이상 흡수율이 증가한다고 하죠. 그래서 당근은 왜 이렇게 볶아서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당근이 섬유질이 굉장히 거칠기 때문에 생으로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폐암을 유발하는 최악의 음식은 담배죠. 예, 흡연 삼가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음식 조리시에 나오는 연기가 이 폐암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보통 여성 폐암 환자의 90% 정도가 비흡연자라고 하거든요. 나는 담배를 피지도 않는데 폐암이 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음식 조리시에 나오는 연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개 요리사분들이 폐암 발생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밀폐된 환경에서 요리하시는 거 피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로티노이드 보충제, 베타카로틴이 이 베타카로틴 보충제가 폐암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통 비세포성 폐암을 3배 정도 더 증가시킨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붉은 고기나 가공육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설탕 많이 드시는 것도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염증이 반복되는 곳에 암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탄산음료나 액상과당 많이 든 주스류도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술도 안 드시는 게 좋겠죠. 술은 모든 염증을 유발하는 근원 물질입니다. 그래서 알코올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폐암을 예방하시려면 운동 많이 하셔야 됩니다. 폐활량이 커져야 폐에 산소가 많이 공급돼야 폐에 염증이 생기지 않고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가만히 누워 있으면 폐암, 위암, 간암 다 생길 수 있습니다. 폐암을 예방하는 음식 중에 와송이 있는데요. 와송이 폐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고요. 또 염증을 예방하는 음식 중에 금은화가 있습니다. 인동 덩굴의 꽃이죠. 와송과 금은화, 생강, 대추를 함께 달여가지고 차로 마시시면 폐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 연구 보고를 보니까 흡연이 치매를 악화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뇌혈관을 수축시키잖아요, 담배가. 그래서 뇌를 더 빨리 노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폐암만 걱정하지 마시고 치매 걱정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토마토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작용이 아주 강한 음식입니다. 토마토 성분 중에 라이코펜이라고 있는데요. 특히 뇌혈류를 개선시켜주죠. 그래서 기억력 개선이나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또 항암 작용이 강합니다. 이 라이코펜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방암이나 위암, 폐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전립선암에 도움이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때도 라이코펜 성분 많은 음식 드시면 좋거든요. 이 라이코펜은 아연하고도 또 비슷한 효능이 있는데요. 정자 활동성도 증가시켜주고 정자량도 2배 이상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정력이 약하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또 혈당을 감소시켜주는 효능도 있고 골다공증도 예방해주고 피부 미용 개선이나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으니까요. 토마토 매일 드시면 좋습니다. 토마토 주요 성분 중에 칼륨도 많이 들어있고 콜린도 많이 들어있죠. 또 비타민C도 많고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칼륨이 부종을 해소해주고 콜린은 또 이 뇌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성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C 때문에 간 기능 개선, 뭐 체력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요. 식이섬유가 대장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드셔도 좋고 익혀서 드셔도 좋은데요. 설탕불에서 먹는 것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이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토마토만 드시기를 권합니다. 췌장암은 이 가족력이 굉장히 강한 암입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으면 해마다 검사를 통해서 미리 예방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췌장암은 거의 말기가 되었어야 발견되기 때문에 주기적인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죠. 췌장암의 가장 주요 증상이라고 하면 등 통증인데요. 등에 심한 통증이 오거든요. 그런데 등 통증은 다른 이유로도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등 통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췌장암은 아닙니다. 아주 심각할 때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고요. 또 체중 감소나 식욕 감소가 있을 때도 췌장암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 혈당 상승이나 물건 변 등이 나타날 때도 췌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황달이 생겨도 췌장암 초기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췌장에서 나오는 이 소화 효소가 나오는 췌관과 간 담낭에서 나오는 담관이 만나서 하나의 관으로 소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담관도 함께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담관
혈관이 막혀버리면 황달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황달이 나타나면 췌장암 초기 증상으로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췌장암은 되게 흡연자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담배가 췌장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거든요. 췌장암 환자의 한 3분의 1 정도가 흡연자라고 합니다. 또 과체중이 있는 사람들도 췌장암이 발생하기가 쉽다고 하고요. 과체중이 아닌 사람보다 2에서 6년 정도 더 빨리 췌장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당뇨병 환자들도 췌장암 발생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하죠. 왜냐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니까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췌장암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만성 췌장염이 있는 사람들도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췌장염이 있으면 소화장애가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췌장염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췌장염이 자꾸 반복되면 췌장이 딱딱해집니다. 우리가 간염이 반복되면 간이 딱딱해지는 것처럼 췌장도 딱딱해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굳어지면 췌장암 발생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췌장암만 딱 일으키는 하나의 음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탄산음료라든지 과일주스라든지 에너지드링크라든지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염증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이 암이라는 것은 염증이 반복되는 곳에 생기는 거거든요. 염증이 반복되면 세포재생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고 세포재생이 일어나다 보면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특히 염증이 있는 곳은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돌연변이 세포가 더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을 차단하기 위해서 당분이 많은 탄산음료, 과일주스, 에너지드링크 이런 것들을 피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공식품을 피해 주셔야 되는데요. 뭐 브라질의 어떤 과학자는 가공식품을 마약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대요.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독성이 강해서 더 이상 음식이라고 표현하지 말자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가공식품도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으로 술이죠. 술은 췌장 염증을 일으키는 주요 성분입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먹으면 대장염, 위염, 췌장염, 간염 네 가지가 모두 취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붉은색 육류. 육류를 많이 섭취하면은 췌장암 발생률이 최대 36%까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육류를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체액이 많이 분비돼야 되기 때문에 췌장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우리 몸이란 것은 많이 쓰면 고장 나는 거예요. 과식하면 위장이 고장 나고 술 많이 먹으면 간이 고장 나고 생각 너무 많이 하면은 뇌가 고장 납니다. 많이 쓰면 이제 고장이 나는 거죠. 조금 여유 있게 사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췌장암을 예방하려면 췌장의 염증을 예방해줘야 되고 방지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췌장의 혈액순환을 살려줘야 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아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진지발리스라는 균이 있는데 이 진지발리스 균이 내장으로 들어가면 췌장에서 염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진지발리스 균을 억제하는 주요 음식이 양파예요. 양파에 있는 알리신이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양파즙이나 뭐 양파를 자주 드시면 이 진지발리스 균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강한 음식이 마늘이죠. 마늘 많이 드시면 췌장염을 예방할 수 있고요. 또 마늘에 있는 아르기닌 성분이 췌장을 튼튼하게 해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마늘 많이 먹으면 췌장암 위험이 54%까지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고요. 또 네, 술은 뭐 저는 먹지는 않습니다. 저는 술은 원래 몸이 잘 안 받아서 안 먹고 담배는 뭐 한 20년 전에 끊었죠. 그 다음에 고기를 많이 먹으면 어쨌든 통계적으로 대장암이나 뭐 위암이 더 많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고기는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은데 왜냐하면 육식은 소화시킬 때 많은 소화효소가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활성산소의 발생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암을 발생시킬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식물성 음식들은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유산균의 활성을 도와가지고 활성산소의 발생을 줄여주잖아요. 그 다음에 식물은 대부분 독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동물들이 와서 먹는다든지 햇볕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산화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물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독성이 사람에게 오면은 약으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을 예방하려면은 고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식물성 음식들 많이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반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유가 완전 식품인 건 맞아요. 영양분이 굉장히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영양이 부족할 때 많이 먹으면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암 발생이 10년, 20년 걸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어린아이들이 우유를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2살 때부터 먹어서 15살까지 먹으면 13년을 먹었는데 암을 진짜 발생시킨다고 하면은 그 중간에 암이 생겼어야 해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는 잘 생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꼭 암을 유발하는 음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요. 대신 이제 이 우유를 생산하는 소를 사육할 때 이 우유 생산량을 늘리거나 뭐 고기 생산량을 늘리기 때문에 늘리기 위해서 한생료도 많이 쓰고 또 성장 호르몬도 많이 투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성장 호르몬이 이제 암 발생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다들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너무 많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암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유는 피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남성에 비해서 여성분들이 혈액순환이 좀 약하죠. 그래서 뭐 수족 냉증이나 아랫배가 차다든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근육통이 생긴다든지 하는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시키는 약재를 많이 드시는 것이 여성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중 첫 번째가 숙입니다. 이 숙의 주요 성분이 유파틸린인데 혈액순환을 도와가지고 자궁을 따뜻하게, 아랫배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어떤 숙 먹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숙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숙은 약숙이라고 하죠. 황해숙이라고도 하고요. 대개 이제 이 바닷가에서 해풍이나 뭐 해물을 맞고 자란 숙이 영양성분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령도나 강화도 숙을 상품으로 치죠. 강화도 가면은 사조아리 숙이라고 있거든요. 또 사자발 숙이라고 있고 이런 것들 많이 드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진숙이 있고 개똥숙이 있는데 인진숙이나 개똥숙은 되게 염증을 치료하는 약재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간염 있을 때 인진숙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인진숙, 개똥숙은 찬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몸이 냉해서 오시는 분들은 드시는 것을 삼가하셔야 됩니다. 또 이 숙은 폐섬유화나 급성췌장염에도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염증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계피가 좋은데요. 계피는 전신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거든요. 남성분들 왜 정력이 약할 때도 계피 많이 사용하고 여자분들 특히 복통 있을 때 자궁이 냉할 때 뭐 자궁 건조기나 자궁 내막증 생리불순 있을 때 한약으로 계지복령환이라는 처방을 많이 쓰는데 그 주요 성분이 계피입니다. 그래서 계피 많이 드시면 몸 따뜻하게 하는데 좋고요. 또 계피는 특히 당뇨병에도 좋죠. 그래서 혈당이 높거나 뭐 비만해서 당을 좀 내리고 싶다고 하실 때 계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당귀가 좋죠. 당귀는 뭐 여성을 위한 산삼이라고도 불립니다. 주요 성분이 데크신, 데크시놀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또 자궁평활근을 수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출산이 임박한 산부들이 한의원에 많이 왔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순산하기 위해서 불수산이라는 처방을 많이 받아가셨는데 그게 당귀하고 천궁 두 가지만 넣은 약재예요. 이 자궁평활근 수축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 출산을 쉽게 만들어줍니다. 요즘은 뭐 대부분 병원에서 출산을 하시니까 잘 먹지 않는데 이 얘기 들으신 분들은 꼭 불수산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합니다. 또 당귀는 이 뇌에 쌓이는 노폐물이죠. 베타아밀로이드의 축적을 막아서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여성에게 좋은 음식, 숙, 계피, 당귀 세 가지 한꺼번에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네, 요즘은 영양분이 넘쳐나죠. 홈쇼핑 보면은 뭐 한꺼번에 6개월치씩 막 1년분씩 팔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여러 가지 영양분이 집에 막 쌓여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많이 사시는 것은 좋지 않으신 것 같아요. 또 영양제 광고를 보면 두 가지를 강조하죠. 함량이 높다. 그다음에 더 빨리 흡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몸이란 것은 어떤 영양분을 흡수하고 처리할 때 항상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 남는 영양분은 전부 밖으로 빼내거나 지용성은 또 축적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더 높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너무 빨리 흡수되는 것도 좋지 않거든요. 영양분이라는 것은 필요한 만큼만 들어와야지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그것 자체로 독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흡수되는 것도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영양제라고 하면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수용성 비타민, 두 번째는 지용성 비타민, 세 번째는 이제 중금속이나 미네랄 이런 것들이죠. 수용성 영양분들은 대부분 과잉 섭취를 하면은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큰 탈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A나 비타민 D, E, K 같은 것들은 지용성 비타민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몸속에 들어오면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축적되죠. 간에 축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또 중금속 같은 경우도 다 축적이 되기 때문에 뭐 아연이 정력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는 거. 철, 구리, 뭐 망간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중금속도 너무 많이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영양분, 비타민, 미네랄, 중금속이 우리 음식에 다 들어있거든요. 과일, 채소 많이 드시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심지어 육식을 하면 그 안에 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양분은 되도록이면 살아있는 천연 그대로, 자연 그대로 진짜 음식에서 취하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뭐 영양제 거의 안 먹죠. 한의사 집에 가보면 한의사 집에 냉장고에는 한약이 가득 있죠.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은 한약에서 필요한 영양분들 섭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타민C 같은 것들은 한약에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구입해서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약에 없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구입해서 먹습니다. 저는 사실 영양분이 부족해서 병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영양분이 부족해서 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유전병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한 가지 영양분을 과다 섭취해서 내 병을 고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뭐 아무 소용없다 하는 보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골고루 천연 상태로 섭취하시면 큰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네, 고구마가 맛있죠. 그리고 달기도 하고 영양분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다 그렇잖아요.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이 있습니다. 고구마에 끈기를 주는 성분이 아교질이거든요. 아교질이 위장 운동을 좀 방해합니다. 그 다음에 탄닌 성분, 약간 떫은 맛이 있는데 그 탄닌 성분도 위장 운동을 좀 방해하죠. 그래서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고구마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또 고구마에 당분이 풍부하고 해서 위산 분비를 촉진하거든요. 그래서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 복통이 심하신 분들,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또 위장 운동을 또 좀 방해할 수 있죠. 그래서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좀 피해 주시면 좋겠고, 고구마나 감자가 전분 함량이 좀 높죠. 그래서 급하게 먹으면 신물이 올라오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위산 역류가 되시는 분들도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고구마가 특히 또 칼륨이 풍부하죠. 그래서 신장이 많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 때문에 신장에 또 무리를 줄 수 있으니까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냥 보통 건강한 사람, 신장에 큰 무리가 없는 사람은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고구마를 익히면 당 지수가 점점 높아지거든요. 구우면은 고구마의 당분이 제일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분들, 혈당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 고구마는 고포도맵 식품이에요. 그래서 장에서 가스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민성 대장이 있거나 복부팽만이 심하신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죠. 고구마를 해 없이 영양분으로 섭취하시려면 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영양분을 다 섭취할 수가 있죠. 대신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조금 피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네, 요즘은 진짜 음식을 마음껏 먹고 싶으면 진짜 많이 먹을 수 있는 시대죠. 널려 있어. 집에도 음식이 많고, 회사를 가도 음식이 많고, 퇴근해도 음식이 많습니다. 역대로 음식이 가장 풍부한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없어서 못 먹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아침을 먹고 출근을 하면은 보통 7시에 출근하면 12시쯤 밥 먹잖아요. 한 5시간 정도면 음식이 다 소화되기도 전에 또 점심 먹고, 점심 먹고 나면 또 뭐 좀 출출하다고 해서 간식 먹죠. 저녁 되면 또 회식하러 가서 엄청 먹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소화되기 전에 또 먹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배가 부대끼고 뭔가 당이 올라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조금 쉬어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게 간헐적 단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일종의 기계이기 때문에 너무 혹사시키면, 위장이나 소장, 대장도 똑같거든요. 너무 혹사시키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음식을 많이 먹으면 필연적으로 소화 효소가 많이 소모가 되잖아요. 우리 몸에는 이 효소 분비량이 일정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화 효소를 너무 많이 분비하면은 다른 데서 사용해야 될 대사 효소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어서 다른 대사 효소를 줄이면 대사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위장을 좀 쉬게 해주는 것도 좋다. 그게 바로 간헐적 단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단식의 종류로는 이제 24시간 단식이 있고 5대2 단식이 있고 16대8 단식이 있는데요. 24시간 단식은 하루는 먹고 하루는 쉬고 하는 것이고 5대2 단식은 일주일에 5일은 먹고 뭐 이틀은 쉬어주는 방법이고요. 16대8 단식은 매일매일 하는 것이죠. 하루 8시간 동안은 음식을 먹고 나머지 16시간은 먹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제 식사 시간으로 하고 그 이후로 오후 7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 또 굶는 그런 방법을 쓰는 거죠. 그렇게 이제 굶는 시간을 가지면은 내 몸이 배가 고플 때 면역 기능이 활성화되거든요. 이제 오토파지가 활성화된다고 얘기하는데 세포 찌꺼기라든지 어떤 대사 산물들 이런 노폐물 찌꺼기들을 없애주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대사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더 혈액이 깨끗해지고 몸에 노폐물이 제거되니까 대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거죠. 대신 이제 밥을 먹는 시간 11시부터 7시까지 8시간이나 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좀 길죠? 폭식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새끼를 다 먹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배가 고플 때 밥을 먹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 공복감이라는 것이 사실 실제로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갈증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염분을 섭취해 주시면 좋은데요. 그냥 저는 소금을 조금 손가락으로 찍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럼 물 한 잔 마시라고 하죠. 그러면 배고픔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 중에 뭐 일부러 죽염 사다 놓고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 좋다고 해서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핑크 소금이나 주겸에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대체하셔도 좋고요. 또 파란색 접시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시카고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붉은색 계열의 접시는 식욕을 더 자극한다고 하고요. 파란색 계열의 접시가 식욕을 떨어뜨리고 배고픔을 진정시키고 이성적 사고를 증가시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음식 드실 때 되도록이면은 이 분위기를 좀 푸르게, 푸르딩딩하게 하시면은 식욕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혼자서 천천히 먹는 것이죠. 여럿이 먹으면은 뭐 사람이 다섯 사람 모이면 소 한 마리도 거뜬하게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회식 자리 피해 주시고 또 뭔가에 몰두하면은 이 음식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거든요. 바쁠 때는 사실 배고픔도 모릅니다. 그래서 뭔가 취미 생활을 열심히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일 중독이 되는 것도 좋죠. 일 많이 해서 돈도 많이 버시고 다이어트도 하시면 좋습니다. 친구 많이 만나지 마십시오. 또 옷을 조금 얇게 입는 것도 좋다고 하죠. 몸이 조금 서늘해야 대사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배고픔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요즘 냉수욕도 유행하고 있다고 하죠. 찬물에 샤워를 하면은 오히려 몸에 열이 확 나기 때문에 대사량이 증가하고 대사량이 증가해야 배고픔이 줄어들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누워있으면 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배고픔이 자꾸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배가 고프면 산책하라고 합니다. 움직이면 대사량이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증가하기 때문에 위장에서 혈액이 쭉 빠져서 근육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배고픔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 해독주스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되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 충분히 먹어주면은 포만감 때문에 배고픔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CCA 주스도 좋고 ABC 주스도 좋습니다. 저는 ABC 주스를 더 많이 권하는데요. 비트가 이 혈액순환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해독주스 만들어 먹을 때 기운 없는 사람들은 수삼 추가해서 먹어도 좋거든요. 보통 이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수삼 넣어서 같이 갈아서 먹으면은 기운 내는데 좋고요. 또 이런 ABC 주스나 CCA 주스 먹을 때 맛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꿀을 조금 타서 먹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블루베리 조금 넣어서 먹으면 더 좋거든요. 블루베리가 맛을 굉장히 증가시켜줍니다. 또 긍정적 사고가 좋죠. 마음이 건강해야 살이 빠집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한 운동, 과격한 운동보다는 조금씩 하는 운동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배가 고플 때 그냥 산책 잠시 다녀오고 나는 뭐 역기를 뭐 몇백 킬로를 든다 이런 자랑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헬스클럽 갔다 오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음식 관리 노하우는요, 친구를 다 끊어야 됩니다. 친구 많고 사교적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조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뭔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술자리 피하고 회식자리 피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은 인간관계는 조금 줄이시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내 목표가 뭔지를 뚜렷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건강이냐 사회생활이냐 이런 것들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환자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아주 간단하지만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나한테 도움이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내가 아주 좋아하는 음식들이 내 몸에 잘 맞지 않으면 그게 질병이 되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나한테 맞으면은 질병을 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거 먹지 마세요 얘기하면은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지 말라 그러네 이러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아주 간단하지만 유용한 어떤 정보들 내가 스스로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 이 음식은 이럴 때 좋고 저 음식은 저럴 때 좋고 라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아 뭐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너무 바빠요 뭐 그걸 어떻게 다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걸 다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골고루 먹는데 주안점을 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거 좀 먹었으면 내일은 저거 좀 먹고 그 다음에 한 가지에만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육식 좀 했으면 다음날은 채식 좀 하시고 고구마 많이 먹었으면 다음날은 뭐 당근 많이 드셔주시고 어제 회식했으면 오늘 아침 점심은 좀 굶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균형점만 자꾸 찾아가시면 건강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유튜브 오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저쪽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던데요. 이쪽에서는 먹으라고 하니까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음식이란 것이 모든 사람한테 다 맞지 않거든요. 사람마다 다 처해진 환경이 있고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음식이란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많이 마시면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지만 어떤 사람은 활력이 생겨서 뭐 치매도 예방되고 좋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불면증이 있거나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은 커피 마시면 안 되는 것이고 혹은 내 몸이 커피에 잘 받는 사람들은 그거 마시면 오히려 뇌가 활성화돼서 기억력도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한테 맞는지를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이 저거 먹으면 좋다니까 그것만 계속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된다. 참 어렵죠? 네, 성장일기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 얘기들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우리 몸은 한순간도 그대로 있지 않거든요.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먹느냐가 내 몸의 구성 성분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내가 어제 먹은 김치찌개 햄버거가 오늘의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내일 뭐 스테이크를 먹으면 그걸로 또 교체가 되겠죠. 그래서 뭐 각종 합성화학물질들, 인스턴트 음식 이런 거 많이 드시면 내 몸이 각종 합성화학물로 구성된다는 점, 술 많이 마시고 담배 많이 피면 그것들로 내 몸이 구성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진짜 살아있는 음식, 천연 그대로의 음식, 자연 그대로 음식으로 내 몸을 구성하셔서 건강한 몸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의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음식 관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내 몸에 맞으면 내 몸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다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줄 사람이 곁에 있으면 좋은데요. 그것이 이 성장일기 채널이 되어도 좋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김순열 TV 채널이 되어도 좋습니다. 또 여기서는 이렇게 해라 저기서는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해서 헷갈리신다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고 싶었는데 그 내용을 모두 이 책, 제 책 진짜 식사에 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